안녕하세요, 줄라입니다. 오늘은 19강, 너는 버스 탈 거야? 를 말해보도록 할게요. 뭐뭐 할 거야? 어떻게 말했었나요? 뭐뭐 할 거야? will. 이렇게 말했었죠. 나는 뭐뭐 할 거야? I will. 그럼, 너는 뭐뭐 할 거야? 하고 물어볼 때,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? 그냥 will을 제일 앞에 써주면 돼요. 너는 뭐뭐 할 거야? Will you? 이렇게요. 아주 간단하죠? 그럼 오늘도 다 배웠어요.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? 타다, take. 너는 탈 거야? Will you take? 버스, a bus. 너는 버스 탈 거야? Will you take a bus?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. 정말 간단하죠? 다른 말도 한번 해볼까요? 너는 올 거야? Will you come? 너는 살 거야? Will you buy? 너는 마실 거야? Will you drink?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. 그럼 너는 지하철 탈 거야? 한번 말해볼까요? 너는 할 거야? Will you 타다? Take 지하철 a subway. 너는 지하철 탈 거야? Will you take a subway?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. 오늘도 정말 너무 간단하죠? 너무 쉽다고 한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.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,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